민주당의 박지원 의원께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년이 역사적인 위기로 남북 정상회담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감회가 깊습니다. 엊그제 2월 초 저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정은찬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14선언에 명시된 6.15 공동선언 10주년이 되는 이때 국가로서 어떠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정 총리는 아무런 것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 물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6.15 1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정부가 해방을 놓을 거냐? 라고 했더니 해방은 놓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곧 이명박 정부가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준수, 이행하지 않겠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인도적 지원을 할 것이냐 라고 했더니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6.15 14선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더니 존중을 한다. 제가 말했습니다. 존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마음속으로 효도를 하면서 용돈과 생활비를 안 대주는 것하고 똑같다. 어떻게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라고 했지만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도 최근 국민 여론을 중시한다는 MB 정부에서 사회과학, 사회여론연구소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국민의 87%가 찬성을 하고 있고 과반수가 남북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장한테 아무리 다그쳐도 그러한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 어떻게 해서든지 끈을 놓지 않으려고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연기를 피우고 비서는 불을 꺼버리고 장관들은 말이 엇갈립니다. 최근 현 정부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문제와 화폐 개혁 등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사실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북한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그분들은 대개 우리 정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거기에서 소수를 얻고 있기 때문에 북한 붕괴론을 상당히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일 통일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과연 북한이 붕괴했을 때 우리도 살 수 있겠는가? 함께 망한다. 그래서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어느 수준에 올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아직도 이 정부는 북한의 붕괴론을 강하게 믿고 미국도 그렇게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혀드립니다. 북한 인권법을 최근 한나라당에서 날치기 처리해가지고 법사위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지금 오후에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법사위원으로서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법사위에서 우리가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의 인권법, 법제처장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에 대한 법을 제정해가지고 남한에게 지켜라 하면 지키겠느냐? 억울성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에서 북한 인권법을 지켜 만들어가지고 북한보다 뭘 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인권은 기본적인 인권과 정치 사회적 인권입니다. 기본적인 인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태어나서 우선 먹고 병나면 고치고 입고 살아야 되는 인권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현재 경제적 이유로 이런 기본적 인권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민주정부 10년에 살면서 식량과 비료, 의약품을 지원하고 또 세계 각국에서도 심지어 그렇게 강경한 부시 대통령, 미국 정부에서도 식량 지원을 해왔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이산가족은 작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주정부 10년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어떻게 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부에서 주장하는 북한의 인권 기여를 한 것은 사실상 김대중 노무현 정부, 민주정부 10년 때 가장 인권의 기여를 많이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 인권이 개선될 때 정치적, 사회적 인권이 비로소 요구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사위에는 각 부처 장관들이 다 나옵니다. 법안 때문에. 제가 국방장관에 어제 그제 물었습니다. 아프간 파병은 어떤 경우에도 반대합니다. 지금 미국도 내년부터 철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영국 등 모든 나라들도 출구 전략을 세우고 있는 이때 과연 우리 젊은 생명을 왜 아프간에 그것도 2년 6개월씩 파병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PKO yes, 전투병 파병 no,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만약 장관이 그 사지에 넣어서 많은 사상자를 낼 때 국민 앞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사상자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가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상업 목적이나 관광 목적으로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데 과거 생물교회에서 사건처럼 이러한 사건이 났을 때, 테러 사건이 났을 때 정부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했더니 참 재밌는 답변을 했습니다. 아프간에 인도적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6.25 때 세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파병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프간의 인도적 지원은 중요하고 우리 북녘 동포 내 형제가 식량난에 허덕이는 인도적 지원은 생각해보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 인도적 문제도 생각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MB 정부 2년은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역주행한 2년입니다. 저는 1년 6개월간 북회의 하면서 약 250회에 걸쳐서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남북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MB 정부가 방송 언론을 장악해가지고 인터뷰를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안 해줍니다.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치인이 출연해서 정치관계를 남북관계를 얘기하면 시청률이 청취율이 구독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오늘입니다. 저희 야 5당과 시민사회 여러 지도자들께서는 마지막까지 이 불씨를 절대 죽이지 말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행동하는 양심으로 남북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민주당에서도 저 개인적으로 모든 각오를 이 문제에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해가 6.15 공동선언 발표한 지 10년이 되는 회의입니다.